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다시 돌아온 바로 미럼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짜잔. 자 미럼 같은 경우에는 한 5천에서 한 7천 마리 되지 않을까요? 그냥 사실 셀 수도 없어요. 그냥 이 정도면은 그냥 만 마리라고 우선은 그냥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제가 직접 자연에서 우리나라 하천에서 잡은 짜잔 외래종 3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준비한 친구는 첫 번째로는 여기 틸라피아입니다. 틸라피아가 위아래 이게 두 개가 틸라피아예요. 그 일명 우리나라에서는 역동으로 불리는 친구인데 낚시터에서도 낚시용으로 많이 알려진 친구고요. 이 친구는 근데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 아프리카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하수폐수처리장 또는 공장에서 온수가 나오는 곳에서 일정 범위에서만 삽니다. 눈이 죽고 나니까 굉장히 빨개졌죠. 족대로 잡아온 친구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좀 작아요. 근데 이 정도부터 번식이 가능하고 대략적으로 한 십몇 센치인데 대략적으로 40cm까지도 커지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 친구는 아래에 있는 유어인데 이 친구들은 또 마우스 브리더라 해가지고 생명력이 워낙 강해요. 그래서 입에서 치어들을 키우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생존율이 좋죠. 그리고 많이 알려진 바로 블루길입니다. 블루길 특징으로는 여기 바로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이제 블루 색깔로 동그란 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가미에 딱 도드라지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체형은 그냥 동글동글하고 이 친구도 역시나 돔처럼 이렇게 지느러미가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굉장히 뚱뚱하고 동글동글해요. 커면 한 25cm? 진짜 커야? 진짜 커야 한 20cm거든요? 하여튼 무튼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큰잎 베스, 야 육식어 중에서 대박이죠.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친구입니다. 대략적으로 60cm까지 이상도 커지는 이 베스, 블루길, 필라피아를 준비했습니다. 필라테스 아니에요. 필라피아. 그러면은 우선 차례대로 우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 야 얘네가 진짜 육식어 종이어가지고 실제로 먹으면 맛있고요. 블루길은 또 회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또 먹어보니까 맛있고요. 근데 얘네가 알들을 굉장히 잘 먹는데요. 그래서 토종 생물들한테 조금 좀 피해를 끼치고 있죠. 자 그리고 틸라피아 큰 걸 넣으려고 했는데 큰 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걸로 추가적으로 할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우선은 금방 먹을 수 있는 작은 친구에서 세 개를 한번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생이로 옮길게요. 왜냐면 뼈 조각을 최대한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놓고 제 생각에는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격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 여러분들 지금 별로 진하지도 않았는데 편의점 갔다 온 사이에 벌써 이렇게 된다고? 제 생각에는 금방 없어지겠는데요. 자, 오다가 눈이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눈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귀엽죠? 눈사람이에요. 눈사람 먹지마.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이 상태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미럼을 넣은 지 약 3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오 대박 역시나 지느러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미럼들이 노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잘 먹고요. 와 이게 결국 뚫었네. 보이시나요? 뚫었어요. 이 비늘을 벌써 뚫고 얘는 틸라피아로 추정이 됩니다. 틸라피아인 것 같아요. 이야 다 먹었구만.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냐? 얘가 틸라피아였나? 나 갑자기 헷갈려 어떡하냐? 아 얘가 틸라피아예요. 세로로 줄무늬가 있는 게 틸라피아고 여기 아래 있는 애가 블루길. 거의 흡사하게 생겼네. 자 이 친구도 배가 뚫렸습니다. 아 하루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는 베스입니다. 거의 70cm 육박하게끔 크는 베스 뚫렸네요. 입 모양을 좀 이따가 볼 수 있겠구만. 3시간 경과 됐는데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은 조금 재미없죠? 제가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외래종 4종 세트입니다. 어휴 냉동이지만 마라록샤 대신 이거 먹어. 아따가 아따가 네, 너도 이거 먹고 어우 레드클라키까지 있습니다. 그냥 미드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먹어라. 자 이 상태로 하루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직접 손수
잡은 겁니다. 야, 관심이 한창이구만. 여러분들 이렇게 뭐 가재라든지 뭐 물고기, 고기 뭐 등등 다 먹어요. 제 손가락도 넣어도 제 손가락 진짜 씹어 먹으면은 진짜 뼈만 남을 정도로 다 먹성이 좋거든요. 그리고 물어 뜯어요. 이렇게 넣어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몇 마리가 저를 먹으려고 물어 뜯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강철이라 안 뚫리죠? 어여가지고. 자, 여러분들 지금 밀원 컨텐츠 넣은 지 사실 3일에서 4일 정도 지났습니다. 바로 공개할게요. 짜잔. 야, 진짜 난장판 됐다. 자, 우선은 수거를 해서, 우와, 너무 가벼워요. 지금 몽땅 먹었네요. 이게 틸라피아 같거든요. 자, 우선 틸라피아의 입 모양을 보기 앞서서 우선 좀 건져냅시다. 야, 좋아요. 틸라피아 건졌고요. 그리고 여기 베스가 있죠. 자, 여러분들 베스도 한번 건져보고요. 다 먹었구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어서 바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좀 그것도 신기하거든요. 우선 바로 이거 빨리 빼고 들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블루길 같은데, 야, 아기 공룡 둘리 생각난다. 미럼 나오는 거 봐. 자, 그리고 내 가재들은 내 그냥 다 먹었어요. 산산 조각. 그냥 새우살 대신에 미럼살이 찼구만. 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블루길이랑 틸라피아랑 크기가 비슷했을 때는 이렇게 윗지느러미랑 뭐 꼬리지느러미, 아랫지느러미 이런 걸로는 거의 비슷하고, 지금 무늬가 좀 다르죠. 위가 틸라피아고 아래는 블루길인데 붙은 입 모양을 한번 보자면, 아, 틸라피아도 마우스 오브 리더 치고는 입이 좀 작습니다. 블루길도 굉장히 작잖아요. 아래가 블루길, 위가 틸라피아인데 생각보다 작은 입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거의 60cm 이상까지 자라는 베스를 한번 보자면, 베스는 크기가 작은데도 확실히 입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무튼 이런 차이 때문에 블루길은 알 종류랑 수초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베스는 육식어종, 우리나라 쏘가리 가물치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냥해서 먹는 특성이 있는 게 입이 이렇게 커서인데, 와우, 이렇게 위아래로 해도 이렇게 되네요. 자, 붙은 이렇게 생태계 교란종 3종 세트는 아주 잘 먹여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준비한 게 살짝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바로 이 영상을 보면은 제가 조회수를 굉장히 높게 기록한 적이 있었던 바로 에그이터입니다. 이 에그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달걀, 계란 종류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쉽게도 이번에 샵에서 폐사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알을 삼켜서 먹는데, 알을 삼켜서 먹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기 목 부분에 가시가 날카롭게 하나 나 있대요. 근데 그 가시가 그 달걀을 찔름으로써 깨지고 액체만 빨아먹고 껍질을 내뱉는 건데, 그 날카로운 가시가 목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짜잔, 이거는 버즈프록이라는 완수생 개구리인데, 이번에 이상하게 먹이를 먹고 나서 갑자기 음운살을 한 친구입니다. 성장도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뱀이랑 개구리를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넣어볼게요. 아마 에그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뱀이 좀 수분도 날아가고 좀 작아져가지고 사실 금방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달걀을 먹는 뱀도 세계적으로 살아가지만 달팽이를 먹는 슬러그히터도 살아간다는 사실 나중에 한번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야, 바로 넣자마자 뜯어먹죠. 자, 그리고 버즈프록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껍질은 있지만 바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뜯어먹기 안성맞춤일 거예요. 지금 보면은 수분을 먹고 싶어서, 단백질을 먹고 싶어서 달려드는 친구들이 많은데, 야, 틸라피아랑 먹어서 벌써 번데기가 된 것들이 많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된 것들이 번데기입니다.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 거절이라고 하는 딱정벌레가 되는 건데, 무튼 이 상태로 하루면 될 것 같아요. 24시간 뒤에 봅시다. 와, 여러분들 12시간 정도 흘렀는데 공개할게요. 짜잔. 와, 진짜 빨리 먹었네. 저 지금 보면은 에그히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진짜 뼈만 남았어요. 와, 진짜 빠릅니다. 그리고 버즈프록은, 오, 버즈프록도 우선은 한번 꺼내볼게요. 와, 진짜 미름이 가득 찼어요. 아, 와, 하루 만에 이렇게 먹는다고? 다 먹었네. 자, 그리고
에그히터도 한번 꺼내볼게요. 와, 에그히터가 장난 아니다, 진짜. 에그히터 같은 경우에는 그 가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처음으로 우선 에그히터부터 보자면, 이야, 진짜 이 작은 개체가 턱이 이 정도, 아래턱이 이 정도 늘어날 수 있을 정도면은 좀 더 큰 개체는 진짜 계란도 먹기엔 진짜 적합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원래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알을 먹을 때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고, 알이 열로 들어가다가 제가 알기로는 뾰족한 가시가 있다고 들었는데 뭐 튀어나오거나 그래 보이는 게 없죠? 요쯤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 아무튼 좀 아쉽지만은 뼈를 못 봤습니다. 한번 찾아보긴 하겠지만 우선 버즈프록도 한번 봅시다. 버즈프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껍질이라죠. 껍질을 제외하고 보자면, 와, 이빨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자연에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작은 동물, 곤충 등등을 싹 다 잡아먹는 그런 개구리에 속하고, 시력도 어느 정도 좋고, 그래가지고 약간 포식성 개구리거든요. 입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면 눈 있던 자리, 위에 조금 코 있던 자리. 자, 무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컨텐츠는 항상 여러분들이 징그럽다라고 하시면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컨텐츠여서, 오늘 블루길, 틸라피아, 베스, 에그히터, 그 다음에 버즈프록, 그리고 잡아온 생태계 계란 종이 클라키까지 오늘 한번 미러미한테 싹싹 먹여봤습니다. 아직도 미러미 펄펄한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많이 먹어줄 것 같은데, 무튼 이렇게 먹고 남은 이 친구들은 제가 부활을 시켜서 또 산란을 받고, 그래서 번식을 또 하면서 또 미러미 사육을 쭉 이어갑니다. 자, 무튼 오늘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미러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하얀 미러미는 가탈피해서 그런 거지 나중에 몸이 마르고 하면 다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이거 궁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미러미 컨텐츠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와, 하루 만에 이렇게 먹는다고? 다 먹었네. 자, 그리고 에그히터도 한번 꺼내볼게요. 와, 에그히터가 장난 아니다, 진짜. 에그히터 같은 경우에는 그 가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와우.